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류의 재앙이 소멸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몽수경 삼독하고 마하와냐바라밀 10념 먼저 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락하전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바냐바라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불 나무 범 나무 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라화정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바냐바라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불 나무 범 나무 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상라화정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이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바냐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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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유명경 전체가 하나의 정말 큰 오페라처럼 이게 굉장히 그 웅장하면서도 또 아주 다채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 1막이 암나빨리 동산이었죠. 암나빨리 동산은 이 암나빨리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인도에. 이 여인이 그 말하자면은 제일 그 당시에 인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생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처님께 공양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와가지고 부처님 내일은 부처님과 또 그 제자들 해서 제가 공양청을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묵묵히 이제 허락을 하시고. 가자마자 금방 이제 그 국가의 말하자면 지도자급 인사들, 뭐 재벌들을 비롯해서 정치 경제의 거물들이 단체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께 또 부처님 내일은 저희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no 하고 거절하신 거야. 왜 그렇습니까? 내일은 이미 암나빨리 여인에게 공양청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 경제계의 거물들이 아니 뭐 하찮은 여자한테 그 더군다나 또 뭐 그 귀족도 아니고 기생인 그 하찮은 여자한테 말씀하신 거를 그 물르고 그러니까 취소하고 저희 공양청을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왔는데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정치와 경제의 최고 거물들이 왔는데 그 물르고 저희 거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노 하고 이제 거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암나빨리 동산에 가서 공양청을 받습니다. 부처님이 그때 이제 이 암나빨리 여인이 부처님 여기 동산 이제 그 암나빨리가 그 망고나무들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동산이었어요. 이 동산을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그러니까 밥만 공양 올린 게 아니고 먹을 걸 공양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동산 전체를 부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보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기가 말하자면 법문을 설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나빨리 동산에 부처님이 머무시면서 있었던 설하신 경이 바로 유마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 처음에 부처님께서 유마장자가 지금 병을 앓고 있는데 문병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이 직접 가지는 않으시고 이제 제자들한테 누가 문병을 가겠느냐 하고 이제 이게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유마경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마경이 이 시대에 딱 맞는 경전이에요. 이렇게 재난이 많고 병이 많잖아요. 코로나19 막 전 세계가 지금 다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딱 이 시대적 상황과 아주 팍 합치하는 경전이 이게 유마경이. 이 시대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에는 병의 원인이 뭔지 또 병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설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이 시대에 적합한 경전이 어디 있어요. 뭐 금강경이 좋다, 화엄경이 좋다 다 얘기를 하지만 또 무슨 뭐 법구경이 좋다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경전은 유마경입니다. 그리고 유마경 속에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 법구경이나 아함경 같은 초기 불교의 가르침도 들어있고 또 대승불교의 가르침도 들어있고 뭐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화엄경 같은 그 다음에 또 선의 가르침, 선어로 우리나라가 또 선을 굉장히 중요한 수행법으로 지금 삼고 있잖아요. 이 초기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수보살이 결국은 이제 문병을 오죠. 문수보살은 대승불교를 말하자면 대표하는 거고 근데 문수보살이 오기 전에 이제 10대 제자들이 문병을 가라 그러는데 다 저는 못 갑니다. 그랬죠. 이 10대 제자들은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대변하는 거고 문수보살이나 이런 보살들은 대승불교를 대변하는 거고 나중에 또 유마장자가 불이법문을 하죠. 이건 또 선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을 설한 거예요. 시야. 그래가지고 이 초기 불교의 무아설, 대승불교의 대아설, 선불교의 시아설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유마경을 처음에 제가 유마경을 본 게 군대에서 봤다 그랬죠? 최전방. 제가 이제 ROTC를 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곧바로 이제 소위로 임관을 해서 최전방으로 배치가 됐어요. 동부전선. 지금의 간성, 고성 그쪽 있죠. 금강산이 보이는데 최전방으로 배치가 됐는데 거기서도 또 최전방에서도 최전방에가 있었어요. 철책선. 그 비무장지 돼 있죠. 거기에서 제가 근무를 했어요. 처음에. 몇 달 동안. 거기서 하는 일이 북한군 동태를 관측하고 금강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 할 일이었어요. 너무 심심해. 할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제가 뭐 군에서 와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심심하네요. 책을 좀 보내주세요. 하고 내가 이제 책 읽기를 좋아했으니까. 뭐 거기서 뭐 책도 구할 수도 없고. 일단 사람들 출입 자체가 통제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책을 보내주셨어요. 그 책이 뭐냐? 유마경.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 유마경을 이제 유마경의 원문만 있는 게 아니라 원문, 번역, 해설까지 같이 있는 세 권짜리. 세 권, 두 권인가? 세 권으로 돼 있어요. 두툼하게. 그걸 보내주셔서 그 빵카에 있는 동안 계속 그걸 봤어요. 다른 책은 볼 것도 없고 이거나 보자 하고 보는데 이제 뭐 10대 제자 뭐 보살 4대 보살과의 문답 이런 게 좀 재밌잖아요.
독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해가 되는 거는 하고 넘어가고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어쨌든 최초로 유마경을 제가 접한 거는 우리나라 그 최전방 동부전선 빵카에 있을 때 최초였으니까 그게 80년도거든요. 80년도니까 지금 2020년이죠. 40년 딱 됐구나. 40년 전부터 제가 유마경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40년 전부터 유마경을 공부한 오로스님이 유마경 강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왠지 좀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제가 유마경 공부한 지 40년이 됐다니까. 자그마치 만 40년. 근데 이제 그때 보던 것과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선을 공부하면서도 뭐 부분적으로는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사들이 유마경을 굉장히 그 좋아해요. 그래서 유마경에서 선 어록에 보면 유마경에서 인용한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만큼 선불교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거예요. 부합하니까 큰 스님들께서 유마경에 있는 거 인용해서 법문을 하기도 하고 인용해서 문답도 하고 이런 사례담이 굉장히 많아요. 유마경을 안 볼 수가 없죠. 선을 전공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잘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짬지게 번역을 했죠, 제가. 예. 마침 또 시간이 돼서 처음엔 한문으로 그냥 했는데 코로나19 덕분에 시간이 남았어요, 제가. 참 한 십수년을 너무 바쁘게 살았는데 방송이다, 강연이다, 회의다 뭐다 해서 정말 엉덩이 붙일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아무데도 부르는 데가 없어. 강연, 뭐 법문 완전히 쉬었어. 회의도 다 쉬었어. 보통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회의나 강연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뭐 지방, 뭐 심지어 제주도 막 이런 데서도 부르고 그래서 했는데 올 스톱이 된 거예요. 이게 코로나19 덕분에. 그리고 우리 여기도 거의 뭐 폐업하다시피 했죠. 거의 닫았잖아요. 우리도 여기도 뭐 못하고 강의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혼자서 소임자들하고 기도나 열심히 하자. 기도나 이제 출장하고 평상시에 못했던 기도. 그 다음에 유마경 그러면 번역을 내가 좀 하자. 한문 원전으로 가르치니까 원전 강독이 사실 귀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원전 강독이 제 특기예요. 제가 그 대학원에서 석박사 할 때까지만 해도 한국학을 전공하는 사람한테는 제일 필요한 게 한문 원전 강독이에요. 예.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대학원에서 뭐 제가 산스크리트, 발리어도 하고 영어, 일본어, 뭐 중국어 기본인데 제일 중요한 게 한문 원전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뭐 신라, 고려, 조선시대 때까지 모든 참고 문헌이 다 뭐예요? 한문이잖아요. 그래, 한문이, 야, 이게 한문 실력이 좋아야, 되겠구나. 더구나 한국학, 뭐 불교든 뭐, 이 역사든 철학이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마침 출가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한문 강독을 제일 잘하는 강주 스님이 계셨어요. 쌍계사에. 그래가지고 그분 밑에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중강이나 강사를 하면서 또 이제 다른 또 아주 또 해박한 강주 스님이 또 계셨어요. 또 그분 밑에서 또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뛰어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니까 뛰어난 한문 실력이 생겨났어요. 저는. 특히 불교 경전 강독은 자신 있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강원에서 학인 스님들을 또 십수년 가르쳤잖아요. 그건 전부 원전으로 하거든요. 그 십수년을 또 원전 강독을 하니까 원전이 갖는 그 맛이 있어요. 맛. 그 오리지널 텍스트를 읽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번역하기 힘든 그 맛이에요. 그래서 그 맛을 좀 여러분들한테도 느끼게 하려고 한문 원전으로 했는데 맛을 느끼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질려버리는. 이게 어려워, 어려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침, 이거 번역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안 돼서 못했는데, 코로나19 덕분에 그냥 붙들고 그냥 계속 한동안 했더니 이제 번역본이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기도 좋고. 이 번역본을 낸다고 계속, 응? 이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유마경의 뜻이 막확 들어와 버렸어. 그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딱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때를 어떤 심기일전에 또 계기로 삼아서 하면은 코로나19 덕분에 저는 이 경전도 짬지게 보고 또 기도도 짬지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 가피도 또 짬지게 받고 그래서 범종불사도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코로나19가 굉장히 고맙습니다. 코로나19가 실체가 있는 거라면 내가 참 삼배라도 하고 싶은 개인적으로 마음인데 그렇다 그래서 뭐 계속 있으란 소리는 아니죠. 빨리 종식이 돼야 되지만 사실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옵니다. 제2, 제3의 바이러스가 오기 때문에 그 종식되기를 기다릴 수 없어요. 이 병의 원인이 뭐냐? 문병을 가서 병의 원인에 대해서 참고를 하죠. 그럼 병의 원인이 뭐예요? 병의 원인, 인. 이거 아주, 옛날에는 인연이라는 말을 그냥 붙여서 써가지고 사람들이 구분을 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불교 방송 라디오를 하면서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십수년 전부터 이걸 인과연은 다른 개념이다 하고 계속 십수년 전부터 부르짖었더니 요샌 사람들이 이제 이걸 나눴을 줄 알더라고요. 천만다행이에요. 인과연을 붙여서 그냥 한 단어로 해버리면요. 해석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걸 따로 놓고 생각해야 돼요. 인도 원인이고 연도 원인이지만 인은 주관적 원인이에요. 나. 쉽게 말해서, 아주 쉽게 말해서, 나라는 거예요, 나. 연은 뭐예요? 객관적 원인이에요. 바이러스. 지금 우리 뭐 코로나 바이러스든 무슨 에볼라 바이러스든 무슨 바이러스는 연이에요. 객관적 원인. 그래서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뭐가 생겨요? 병고. 병고를 겪게 된다. 이게 과예요. 그래서 병고를 우리가 벗어나려면 내가 사라지거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공에다가 무슨 수를 곱해도 결과는 뭐예요? 공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가 없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랬죠? 왜? 바이러스는 계속 생겨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나중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생겨요. 우리가 이 지구가 정말 정화되고 환경이 정화되고 사람들의 탐지치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생겨요. 이름만 달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무한대가 되더라도 내가 공이 되면 병고가 어떻게 돼요? 예, 공이 된다. 이게 바로 유마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수행을 해야 돼요? 내가 공이 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공이 돼야 돼요. 내가. 바이러스를 공으로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데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이거 없애놓으면 다른 바이러스 생긴다 그랬죠. 또 그거 없애놓으면 또 다른 바이러스 생겨. 이거는 끝이 없는 길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야. 이것도 우리가 거마손을 해야 된다 그랬죠? 거마손. 거가 뭐예요? 거리두기. 마는 마스크 쓰기. 손은 손 씻기. 그렇지.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줄이려고. 근데 없애기는 힘들어요. 그래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아요. 왜? 일단 내가 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공이 될 때까지는 이것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이 되는 방법. 이게 바로 세 가지라 그랬죠? 내가 공이 되는 방법. 첫째가 뭐예요? 우와. 말 그대로. 아주 말도 쉬워. 내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내가 없어지는 게 무아. 공이 되는 거야, 이게. 무아. 내가 없어지면 내가 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고라는 게 없어지는 거야. 내가 없어지면 나의 병고는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대야.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면 나 아닌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대야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시야. 이거는 무아와 대야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무아도 좋고 대야도 좋지만 무아와 대야에 입각한 현실 사는 거예요. 무아는 아주 쉽게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 그랬죠? 사실 무아법을 닦기가 제일 쉬워요. 무아법을 닦기가. 원래는 제일 어려웠는데 부처님 덕분에 부처님께서 계송을 남겨주신 덕분에 무아법을 닦기가 쉬워진 거예요. 사실은 불교를 못 만나면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불교를 만나야 이거를 가르쳐 주거든요. 뭘 가르쳐 줘요? 몸과 마음은 뭐라고 가르쳐 줘요? 아바타. 이게 바로 무아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냥. 금강경의 맨 마지막 개송이 뭐예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그거예요, 바로. 일체유의법, 모든 존재. 유의법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적 존재, 정신적 존재. 그걸 유의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알아듣기 쉽고 쉬운 말로 하면 몸과 마음 이런 소리예요. 몸과 마음은 여, 마치 몽환. 꿈과 같고 아바타와 같다. 환이 헛개비 환자인데 그건 옛날 번역이고 최신 번역으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아바타라는 거예요. 아바타는 뭐예요? 분신, 화신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체가 없고 현상만 있는 걸 아바타라 그래요. 아지랑이 이런 거. 아지랑이 이렇게 펴 올리는데 가서 잡으려고 그러면 잡혀요? 안 잡혀요. 있긴 있죠. 보이긴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잡으려고 그러면 안 잡혀. 그거를 바로 아바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신, 화신, 이게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바타예요. 1100억 화신, 석가모니불. 1100억 화신할 때 1100억 개나 되는 아바타를 가지고 아바타로 놔두신 석가모니불 이런 소리예요. 그게 잘 나온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죠. 법화경에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님 같은 분은 보신불이에요. 보신도 아바타예요. 보신. 음성으로 놔두신 부처님. 이게 아바타예요. 화신은 몸으로 놔두신 부처님이에요. 우리 육안으로 볼수 있어요. 근데 보신은 육안으로 보기 힘들어. 그래서 소리로써 또는 보이긴 보이는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이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때눈 감고 자죠? 꿈꿀 때 꿈속에서 사물을 봐요, 못 봐요? 보잖아요. 그거 뭘로 보는 거야?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보죠? 그리고 분명히 듣죠? 잘때 시끄럽다고 귀마개 꽉 해서 귀마개 끼고 자면은 꿈속에서 안 들려? 들려요, 다.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아닌 보고 들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보신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보신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부처님이, 뭐,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범종불사를 하면 업장에서 해탈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왜 나만 들어?
그때 기도할 때 여러 명 있었거든. 그게 뭐예요? 보신분인 거예요. 음성으로 나타나신 부처님.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뭐냐? 아바타다 이거예요. 아바타. 그래서 몸과 마음은 마음이라는 게 음성, 몸. 몸과 마음은 아바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바타가 되니까 바이러스와 아바타가 만나서 병에 걸려도 누가 병에 걸린 거예요? 아바타가 병에 걸린 거야. 죽으면 누가 죽어요? 아바타가 죽는 거야. 나는 안 죽어. 나는 뭐예요, 그러면? 예. 나는 관찰자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여러분은 앉아서 지금 이렇게 그냥 끄떡끄떡 하면서 들으니까 되게 쉬운 것 같고,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거를, 몸과 마음은 아바타라는 거를 아는 데만 수천 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몸과 마음은 아바타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요것만 안 것도 감지덕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만 안 것도 금생에 태어나서 보람 있는 거예요. 금생에, 야, 잘 태어났다. 이것만 알아도.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대화. 대화는 뭐예요? 관찰자. 관찰자 입장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관찰자가 진짜 나라는 소리야. 관찰자가 진짜 나야. 와, 예? 관찰자가 진짜. 근데 이 관찰자는 상락아정,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이제 불생불멸, 상락아정의 세계로 진입하게 된 거예요. 마하 봤냐? 바라밀의 세계로. 입문하게 된 거예요. 관찰자가 진짜 나라면서 이 관찰자는 크고 밝고 충만하다는 거를 알고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 봤냐? 바라밀을 연습하는 건 관찰자가 진짜 나. 근데 이 관찰자는 어떤 거래, 어떤 거예요? 마하, 봤냐? 바라밀이에요. 크고 밝고 충만한 세계로 진입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진도가. 크고 밝고 충만해. 좋아. 근데 여기 가면 이제 뭐가 돼요? 시야에 가면. 야, 여기 이제 유마경이 이, 여기서 이제 정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어? 그러면 몸과 마음은 아바타고, 이걸 관찰하는 관찰자가 진짜 나인데, 그럼 아바타와 관찰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지? 뭐예요? 아바타와 관찰자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둘이 아니니까, 응? 이거 뭐, 아바타라 그래서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냥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불교 만나기 전에도 이것뿐으로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고, 다 이것뿐으로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진리로 사는 거냐? 그게 아닌 거예요.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나를 알고 이것뿐으로 하는 것과, 이거 전혀 모르고, 그냥 이것뿐으로 사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것뿐으로 살아요. 이것뿐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닥쳐. 애가 죽었어. 뭐, 이혼을 했어. 무슨 뭐, 시험에 떨어졌어. 병에 걸렸어. 불치병에. 이게 언제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 닥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다. 병이 안올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19 요행이 피해 갔어. 그럼 평생 다시 병안 걸릴 것 같아요? 걸려요. 또 요행이 병안 걸렸어. 그럼 안 늙을 것 같아요? 늙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죽을 것처럼, 자기는 병에 안 걸릴 것처럼, 자기는 안 늙을 것처럼 살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뿐으로 사는 것과,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나를 알고 이것뿐으로 사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 이것뿐으로 살아요. 이것밖에 없다고 그냥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고 이것뿐으로 살아요 다. 그렇게 살다가 노병사가 닥치면 윤회에 그냥 도가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 태 속으로 들어가고 개태 자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태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뭐야 이게 내가 뭐 내가 뭐로 태어난 거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꽥꽥꽥꽥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제1장 아난의 질문과 세존의 답변. 다시 그래서 이제 암나빨리 동산으로 이제 유마의 그 문병 갔다가 유마의 방에서 여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본래 자리인 암나빨리 동산으로 돌아온 겁니다. 제1장 아난의 질문과 세존의 답변. 이제 세존은 유마의 방까지는 안 따라가신 거예요. 거기는 이제 문수보살이 보살들하고 10대 제자를 거느리고 간 거고, 세존은 이제 암나빨리 동산에 그대로 계셨죠. 기다리면서. 1. 금빛 상소와 보살들의 향기. 이때 부다께서 암나수원에서 설법하고 계셨는데 그 땅이 후련히 널리 장엄이 되었으며 일체의 대중이 다 금빛으로 되었다. 아난이 부다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소가 있고 이것이 후련히 널리 장엄이 되어 일체의 대중이 다 금빛으로 되었습니까? 부다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유마일과 문수사리가 모든 대중과 더불어 공경이 에워싸여 오려고 하는 뜻을 일으킨 까닭으로 우선 이런 상서가 있는 것이니라. 이에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말하였다. 함께 부다를 뵙고 여러 보살들과 예를 드리고 공양을 올리도록 하실까요?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좋습니다. 가시지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예,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유마경을 공부할 때다. 지금이 바로 무아대하시아를 설할 때고 지금이 바로 법문을 들을 때다. 예. 유마일이 즉각 신통력으로서 모든 대중과 올라 사자절을 가져다 오른손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부다가 계신 곳에 와서 도착하자마자 땅에 내려놓았다. 유마경의 신통력이 대단하죠. 오른손 손바닥 위에다 모든 대중들하고 그 높고 큰 사자자를 다 싣고 온 거예요. 우리 서유기에 보면 왜 손오공이 근두운 타고 막 신나게 날아가서 가보니까 기둥이 다섯 개가 있어서 거기 하나에다 오줌을 싸죠. 오줌을 찍 빨기고 거기다가 제천대성 왔다 가다 하고 글을 딱 써놓고 쫙 와서 이제 부처님인데 와가지고 자기가 아주 큰 소리 치면서 갔다 왔다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손을 딱 보여주시는데 부처님 손가락에 찌린내가 나. 거기에 제천돼서 지가 쓴 글씨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이거지.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대단한 척해도 다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실지실견. 금강경에도 자주 나오는 그 말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실지실견. 모두 알고 모두 보신다. 부처님은 모두 알고 모두 보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한탄할 필요도 없고 내가 허물을 저질러 놓고 사람들이 모른다 그래서 좋아할 것도 없어요. 다 알고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래 부처님을 알고 계시지 내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서 위안을 삼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 내 마음을 몰라주지만 부처님은 알고 계셔. 다 알고 다 보고 계셔 또. 이렇게 위안을 삼으면 돼요. 또 허물을 저질러 놓고 참회를 안 하고 그냥 무사히 넘어가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처님은 다 알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참회를 해야 됩니다. 부다의 발에 머리 조아리고 오른쪽으로 일곱 바퀴를 돌아 일심으로 합장하고 한쪽에 서 있었다. 그 모든 보살들도 다 자리에서 벗어나 부다의 발에 머리 조아리고 또한 일곱 바퀴를 돌고 한쪽에 서 있었다. 우리가 이제 요새는 뭐 부다께서 안 계시니까 부처님 사리 탑 같은 데 가면은 우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또는 일곱 바퀴를 도는 게 예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우요 삼잡이라고 나오죠.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았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오른쪽이라는 건 뭐냐? 탑이 여기 있어요. 그럼 내 어깨 오른쪽 어깨가 탑 쪽을 향해야 돼요. 이게 우요 삼잡이에요. 이렇게 도는 거지.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일곱 바퀴를
돌았다 하는 거는 이제 최상의 공경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 큰 제자들 제석천, 범천, 사천왕 등 또한 다 자리를 벗어나 붓다의 발에 머리 조아리고 한쪽에 서 있었다.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유마경에도 제석천, 범천, 사천왕 이게 다 신이에요, 신. 신들입니다. 신들 중에서 6계의 대표적인 신이 제석천이고 3계의 대표적인 신이 범천이에요. 상계, 욕색, 제천 중입니다. 그 다음에 중계, 팔부, 사왕 중이라고 그러죠. 천상의 세계에도 상계, 중계, 하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계에는 팔부 신중하고 사천왕이 있다 그래서 팔부, 사왕 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계의 신이에요. 가운데. 그 다음에 하계, 호법, 선신 중이라고 그러죠. 하계의 신은 토지나 나무나 산을 의지해서 사는 신을 하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계의 신은 천신, 중계의 신은 천상과 지상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 하계의 신은 토지신이나 도량신, 뭐 목신 이런 분들이 하계의 신입니다. 그래서 하계의 신 중에서 불법의 발심에서 도량과 불자들을 옹호하는 신을 우리가 옹호성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엄성중. 대표적인 게 화엄성중이에요. 화엄성중은 뭐냐? 화엄경을 부처님께서 설하실 때 그 자리에서 법문을 듣고 발심을 했어요. 야, 진짜 이거 진리다. 이게 진짜 왜 인제서 들었을까? 또 이걸 어떻게 나만 할까? 안 되겠다. 이거를 계속 설할 수 있도록 내가 서포트를 해야 되겠다. 또 이거를 믿고 따르는 불자들을 내가 옹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을 한 신들을 화엄 신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6개, 6개, 3개, 상계, 중계, 하계 신들이 다 있는 겁니다. 예. 엊그저께 우리 지금 이천도량에 한참 지금 이제 종각, 범종각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있던 공양간 있죠? 식당. 그건 이제 헐었어요, 헐기. 헐기 직전에 막 그냥 헐어버리면 안 되니까, 딱, 이렇게 진수를 구비해가지고, 거기 이제 공양간 신하고, 측신. 측신한테 이제 딱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해줬죠. 그러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반응이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야, 역시, 경전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허무 맹랑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실감을 했어요. 큰 스님한테 인사드렸더니 큰 스님께서, 야, 그 측신, 뭐야, 측간 허물기 전에 측신한테 기도해줘야 된다. 그래. 네, 아유. 뭐, 알고는 있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내가 또 상기를 해서 했더니 아주 좋았어요. 이에 세종께서 여법하게 여러 보살들을 위문하시고 각자 자리에 다시 앉아 곧 모두 가르침을 받게 하시니 대중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 부다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보살 대사가 신통력으로 하는 바를 보았느냐? 여기 보살 대사가 바로 이제 유마일이죠. 유마일은 단순한 거사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아바타예요. 부처님이 거사의 몸으로 나투신 화신입니다. 화신. 아바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존시여, 저는 그것을 보고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생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헤아려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생들의 깜냥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깜냥을 초월하면은 그거를 안 믿어요. 그리고 정말 그럴까? 뭐 이렇게 반신반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왜 자기가 체험을 못하고 자기 깜냥을 자기 생각에 깜냥이라는 생각의 그릇이거든요. 자기 생각의 그릇을 초월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가 그래서 나오죠.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우물 입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한테, 우물한 개구리한테 내가 아무리 아니야, 하늘은 그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아니야. 하염없이 커, 넓어. 그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네가 아니야 하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개구리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왜? 사람은 뻔히 보이는데 지금 저 하늘 안 보여? 동그랗잖아. 저 사람 헛소리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깜냥을 초월해버리면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뭐 내가 축신 얘기도 하고 뭐 산신 우리 계룡 가서 산신 얘기도 하고 그러면 뭐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반신반의하고 이러는 거예요. 왜? 자기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그럼 뭐 월호스님이 괜히 헛소리 할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깜냥을 초월하는 거는 경전의 말씀이나 또 믿을 만한 분이 얘기하는 거는 아, 그렇구나 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 오면은 믿음이 중요해져요. 신, 해, 행, 증 이렇게 나갑니다. 먼저 믿고, 왜냐하면 내 깜냥을 초월하는 가르침이니까. 야, 성화문이 부처님이 이제 보니까 아바타래. 법화경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경전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실천해보고, 한번 행해보고, 그래서 증명한다. 입증한다. 이렇게 신해 행증이 대승불교에 오면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무아 대하 시야를 연습해서 공을 체험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